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메일제이라는 채널이고요. 네. 친구는 심장에 박혀서 식구는 생각 없이 사는 년이라고 할까. 아, 임팩트 빡 치네요. 네, 이런 게 뭐냐, 미팅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 아니면 아예 진짜 저 완전 쇼? 어, 그 흰 색깔 저거서 왼쪽에서 무슨 그 넌 진짜 파나솔 좋아하는 거? 진짜 가래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맞아요. 저희가 괜찮다 샘플들이거든요. 저희가 아 보려고 해당이 안 돼요. 안 돼요. 이 중에서 픽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걸. 어, 이거 내가 괜찮다는 거 같아. 나가 아니고. 아이고. 아니야, 야 그렇게 빨리 가져가면 안 돼. 아니 이거 손톱손이죠. 진정해. 진정해. 다 내려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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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봐. 아니 내 거, 아니 내 거. 아니 그 니 왜 신고 있어, 아줌마처럼. 내가 보는 거 알고 내가. 아 나봐, 나봐, 나봐. 공평한 게임을 통해서 이걸 해볼게요. 일로 와. 저희가 미션 대결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좀 준비하셨나요? 당연하죠. 진짜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딱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코끼리코를 돌아서 하나씩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네. 닭다리 어때요? 닭다리? 자, 준비! 시작! 숫자 세 개씩 주세요. 지금 몸으로 대결했지만 이제 진심으로 패션을 가지고 아 패션 가지고? 패션 대결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고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착한 거라서 사실 되게 싸요. 네. 근데 그 싼 거보다 더 싸게 주겠대요. 아 진짜? 어쨌든 자기 스타일을 고른 거니까 예쁘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슈퍼는 한 네. 패션으로 갑니다. 네. 꼴등이 밥 싸게요. 술 사기요. 술 사기. 술 사기. 저도 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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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좀 준비하셨나요? 당연하죠. 네, 일등하려고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뭐야? 지금 다이어트 컨텐츠 다시 치고 골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빛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신발과 함께 네, 어울리는 룩을 신발. 가지고 오시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최저가로 파는 거고 네. 착한 구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그렇죠. 어디보다 싸게? 무대 무대 무대야? 응. 출발 출발 1등 할 거야. 허기브라 이거 어떠세요? 허기브라지. 제인은 진짜 여기 만지다가 80%가 그거 뽕이에요. 아 왜 그래? 진짜로 갑자기 만져보 그래요? 완전히 뽕밖에 안 만지는 거예요. 아 저 뱃살 괜찮아. 25,000원이 정가고 제인이 거 진짜? 엄마 이거는 원래 19,000원인데 할 때는 15,900원. 15,900원? 비싸네. 아니 말투 좀 방송용 말투를 써주세요. 15,900원? 비싸다 비싸. 취한 거예요? 술 먹고 왔어요? 뭐야? 좀 룩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때 다리에 중점을 두는 그 사람 인정했잖아요. 다리 중점이 아니, 하긴 좀 많이 쳐드셨나 봐요.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진짜 옷이랑 신발이랑 진짜 너무 귀여워졌어. 아니야. 어머지로 그냥. 이게 얼마야 돼 지금? 15,000원. 싸게. 무료 배송이야 되나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다. 아 아니야. 좋다고 거기서 끝이다. 왜 그래요? 저는 제가 합의룩을 한다 했잖아요? 종아리를 가려줘야 되거든요. 종아리가 제가 두껍기 때문에 종아리를 가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막히잖아? 그럼 허벅지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살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정도 미들. 종아리가 내가 솔직히 34cm거든? 이게 그냥 들어가고 심지어 이게 스펀지가 있어서 남아요. 합의들이 신기 좋다. 얼마예요? 원래 39,900원에 지금 할인가 69,900원. 진짜 괜찮은 편인 거야. 저 MG룩 한 거 있잖아요. 첫 데이트룩 인 거야 지금. 근데 그 내가 딱 이거 보고 문제였던 거잖아. 발이 너무 두껍다. 아 맞아요. 눈이 온몸이 두껍잖아. 아 이 신발이 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몰라요. 이 쿨톤 핑크가 흔하지 않는 거 알아요? 보통 맨날 사면은 이런 식으로 웜톤 핑크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완전 따뜻해요. 이제 봄이야? 아 저런 거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 나머지 가주신 분들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이제 봄이라는 매너 좀 지켜주세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사실. 그렇네. 사실 이런 건 싼 맛에 한 시즌씩 싶고 많이 먹긴 해서. 이거 한 2만원? 19,900원. 오 괜찮은데? 오. 근데 착한 구두가 원래 싼데 더 싸게 파는 거네. 저렴하게 좋네. 근데 좀 진짜 귀요미 룩이긴 하네. 귀여워요. 오케이. 저는 일단은 제 평소에서 얘도 빠졌어. 아니 근데 이렇게 다니잖아. 이렇게 된 거야. 아, 제가 미안식 만났고 이렇게 된 거야. 아 아저씨. 아 둘이 색깔만 좀 다른 거야. 색깔은 아 그래? 어 그러네. 원래 25,900원인데 지금 19,900원. 짱이 싸다. 가성비 있게 막 근데 퀄이 막 엄청 좋진 않은 것 같긴 해. 근데 원래 6,000원짜리 보세 구두 사도 한 달밖에 못 쓰지. 맞아. 왜냐면 다음 차 1년 지나 있으면 막 가슴 벗겨져 있고. 이왕 살 거면 싼 거 사는 게 싼 거는 한 달 몇 번 세게 신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신는데 불편하진 않아? 완전 편하지. 많이 불편하지 않아? 어, 그게 중요하잖아. 겁나 편. 그래? 그럼 이제 넘어가서 2번 룩으로 갑시다. 네. 이거 제인 왜 저런 거야? 자, 갑시다. 하나. 한번 쌉니다. 아 제인은 진짜 왜 이러냐. 왜? 아, 이번에 근데 방금 전보다는 확실히 나은데 현수만 조금 하향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짧지, 허리라인 잡혀주는 옷, 채식부츠라고 완전 꾹꾹한 룩이고요, 제 기준. 요거 가격은 25,900원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요게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약간 블랙이랑 화이트 룩 입으시는 분들 저는 공주룩인데 몸매가 이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드러내는 그 옷이에요. 일단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쁜데 그리고 되게 단점을 잘 살린 것 중에 다리가 크고 어깨가 좁은 단점이 있어요. 현수랑 같은 두 분이 이제 같은 애가 좀 그 대신 몸매가 좀 볼륨감 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애가 다 작은데 다 작고 나머지는 다 작다. 그냥 약간 이런 또 특징인데 그걸 잘 가렸네. 이거 예쁘다. 이렇게 다음 이제 흰색 옷이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붙으면 그 종아리 라인이 딱 보여가지고 진짜 그 알타리처럼 보인다. 너는 그냥 머릿속에 종아리 어떻게 커버할까? 종아리 커버하려고 붙이 신는 거야. 사실 하빈은 가리개 붙이가 제일 좋거든. 꾸민 것처럼. 저는
이거는 꽤 높네 이거는. 이거 5cm고 다리가 진짜 가장 예뻐 보이는 그 길이야. 이 절개선이 닿는 게 사실 다리가 되게 얇아 보여요. 아 그래? 네. 네. 튀기는 다리. 뭔가 진짜 얘 보면서 평소 뱃살 때문에 자꾸 있지. 근데 이게 자궁이야. 풀지. 아 근데 이거 아래 빼야. 아니 이건 진짜 자궁이에요, 여러분들. 생리랑 부은 거예요, 자궁. 이거 얼마야? 이게 원래 39,900원인데 할인은 19,900원. 와. 엄청 어리네. 솔직히 나 이런 부츠 인터넷 하려고 봤는데 쇼핑몰에 67,000원이야. 착한 구두 브랜드랑 직접 인터뷰를 했잖아. 거기서는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대. 아 그거 맞아 맞아. 딴 데는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고 공장에서 부분을 먹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자기네들 공장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소비자들이 가는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싼 거야 딴 데가. 착한 구두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냥 어린 시청자들이 좀 더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그냥 후딱후딱 한번 해봤는데 그냥 사고 싶으면 사시고 말고 싶으면 그냥 안 사셔도 사시고 남는 것도 없어요.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냥 거의 이벤트 서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거의 없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요거에다가 하시면 훨씬 빨리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